이상어 올리 베베 띵 장대로 떠나는 신나는 무언 상어가족과 함께 이지의 세계로 출발! 뚜루루뚜루 정글 속 뚜루루뚜루 동굴 탐험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신비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정글 속 뚜루루뚜루 나무 타기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정글 속 뚜루루뚜루 자연 관찰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아기 상어야,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해. 안녕, 큰부리새 친구야. 난 이름이 뭐야?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은 것 같아. 엄마, 아빠. 우리는 파파파 파리지요. 배고픈 파파파 파리지요. 넓적한 입으로 집어삼키는 파파파파리지요 냠냠짜짜 움직이는 건 모두 츄르르 츄르르 눈 깜짝할 새 츄르르 츄르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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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잊지 마 우리는 피피피 피라냐 배고픈 피피피 피라냐 씻고 뜯고 맛보고 지니는 피피피 피라냐 상어 고기 좋아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모두가 뚜루루뚜루 도망쳐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멀리멀리 뚜루루뚜루 도망쳐 모두 이쪽으로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빨리빨리 뚜루루뚜루 도망쳐 못할 것 같구나 고마워 윌리엄 다음에 또 만나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과 함께 수영을 하기로 했대요 우리 같이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도와줘요, 친구들! 어? 할머니 상어랑 할아버지 상어네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나쁜 해적 원숭이들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를 정글로 데리고 갔어! 얼른 구해주지 않으면 상어 가족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 얘들아! 이런, 핑크퐁, 친구들!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으러 정글로 떠나자! 먼저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보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쪽에서 핑크색 꼬리가 살랑거리는데? 누구지? 아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잖아, 핑크퐁. 어, 홍학이었구나. 미안해. 그럼 혹시 엄마 상어? 안녕, 핑크퐁. 이건 내 귀야. 분홍 코끼리였구나.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아, 찾았다.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 아빠 상어도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찾아주겠니? 좋아요. 우리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아빠 상어가 있을 텐데. 아, 친구들! 여기 파란 꼬리 두 개가 보여요.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내가 나무에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줄래? 아빠 상어가 나무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도와줄게. 우후! 친구들 모두 정말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리 이제 아기 상어를 찾아볼까요?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건 누구지? 난 치타!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 우와, 대단한걸?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 어? 찾았다, 아기 상어! 드디어 핑크퐁도 잡았군! 아주 좋아! 오늘 밤 해적 친구들을 모아 큰 파티를 열어야겠다! 안 돼! 우릴 도와줄 친구가 어디 없을까? 어? 저기 꼬리 하나가 반짝거려요! 핑크퐁! 저 꼬리를 당겨봐. 어흥! 또 나쁜 짓을 벌이고 있구나, 해적 원숭이야. 야! 동물의 왕 사자다! 도망가자! 휴, 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자 아저씨.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원숭이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원숭이는 내가 혼쭐을 내서 다신 안 그러도록 할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다 바다로 돌아왔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바다로 들어가 볼까? 어때? 정말 재밌지? 안녕 친구들! 이 정글에는 멋진 보물이 숨겨져 있대. 우리 함께 보물을 찾으러 정글 탐험을 떠나자. 올리! 잠깐만! 이웃집 아기도 정글 구경을 하고 싶대서 데려왔어. 아기랑 같이 다녀올 수 있겠니 올리? 그럼요! 귀여운 아기야, 또 만나서 반가워. 아기와 함께 떠나는 정글 탐험이라니 너무 신난다. 그럼 저희는 이제 보물 찾으러 가볼게요. 조심히 잘 다녀오렴. 우와, 멋진 코를 가진 코끼리잖아. 코끼리야, 안녕. 안녕, 아기 상어야. 지금 막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을래? 좋아!
귀여운 아기야, 안녕. 어? 아기가 놀랐나 봐. 코끼리야, 고릴라야, 너희가 아기를 위해 까꿍 노래를 불러줄래? 고릴라, 코끼리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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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아기가 기분이 좋아져서 다행이야.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걸. 코끼리야, 고릴라야,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린 보물을 찾으러 이만 가볼게. 잘 가. 저기 앵무새 봄을 찾으러 떠나자 이야이야오. 재규어야 안녕? 뭐하고 있니? 안녕 아기 상어야, 물고기 잡으려고 꼬리를 낚시하고 있어. 우와, 꼬리가 마치 낚싯대 같아. 응? 저게 뭐지? 아야! 어잉? 물고기가 아니고 재규어 꼬리였네. 재규어야, 미안. 아기야, 울지 마. 어떡하면 좋지? 얘들아,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까꿍 노래를 불러줄래? 좋아! 재규어 악어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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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우르르. 아기가 웃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내 꼬리도 이제 안 아픈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이제 보물을 찾으러 다시 출발해보자. 악어야, 우리가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태워줄 수 있니? 그럼 물론이지. 고마워 악어야. 잘 있어 재규어야. 신난다 이야이야오. 여기 호랑이, 저기 검은 곰, 까꿍. 봄을 찾으러 떠나자 이야이야오. 우와, 저기 보물이 있어. 무서운 호랑이도 있네. 보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떡하지? 난 정글에서 가장 멋진 도둑 큰부리새. 이 세상 모든 보물은 다 내 거야. 이런? 아기가 울면 잠든 호랑이가 깨버릴 텐데. 아, 그래, 노래로 아기를 달래줘야겠어. 도둑 큰 부리새 어디 있나? 까꿍 까꿍 까꿍, 여기 있지.
안 돼. 큰 보리새 살려! 우와, 아기 덕분에 큰 보리새랑 사자가 모두 저쪽으로 갔어. 정말 대단한 걸. 그럼 우리 이제 보물 상자를 열어볼까? 우와, 예쁘다. 보물도 찾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 길을 잃은 것 같아. 아기 상어야, 아기야, 괜찮아? 엄마 상어, 아빠 상어가 너희를 찾고 있어. 우리와 함께 가자. 정글 친구들아, 고마워. 보물 상자 찾았다. 집으로 가자. 정글 동물들 어딨나? 이야이야오. 여기 코끼리, 저기 고릴로, 악어, 제기와 원숭이가 좀 이제 집으로 가자. 올리, 잘 다녀왔니? 걱정했단다. 네, 저도 아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물상자도 찾았어요. 우와, 대단하구나, 올리.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다들 배가 고픈가 봐요.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과일을 준비했단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파파리지옥, 무서운 파파리지옥, 도망쳐 파파리지옥, 파리지옥!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정글 친구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코끼리와 악어와 파리지요? 정글 친구들이 바닷속에 어쩐 일이지?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의사선생님 어서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이빨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코끼리 들어오세요. 뽀뽀! 뽀뽀, 내 이빨 무지개 될래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야 건강한 무지개 이빨을 가질 수 있어요. 치석을 없애면 무지개 이빨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럼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이빨에 쌓인 치석을 제거할게요. 이제 치석가루를 씻어내자. 자. 우와! 이빨이 깨끗해졌어.
이제 무지개 이빨로 만들 수 있겠는걸? 맨들맨들한 이빨 위에 무지개 색깔로 칠해보자. 무지개 이빨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묻혀서 이제 발라볼까? 어서 제 상아도 무지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곧 상아도 칠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다. 그럼 이제 상아도 칠해볼까? 자, 무지개 상아로 칠해드릴게요. 이제 레이저로 색깔을 더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무지개 상아가 완성됐어요! 우와! 난 이제 무지개 코끼리야! 지석 가득가득 코끼리의 이빨 반짝 무지개로 치료 끝! 악어 환자 들어오세요! 잇몸이 부어서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위아래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가득 있군요. 이빨 뿌리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아프지 않게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고름주머니 속에 가득한 고름을 빼내자. 아야야야야야야. 조금 따갑죠? 금방 끝나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남은 고름도 모두 없애도록 거즈를 얹어주자. 남은 고름들이 거즈에 스며들 거야. 꾹꾹 눌러주고 거즈를 제거하면 고름 없애기 완료! 남아있는 세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연고를 발라주자. 고름주머니 치료 끝!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 부엌이 떠나고 잇몸 위에 모든 앙앙. 파리지옥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입이 안 닫혀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위아래 턱이 어긋나게 빠져 있군요. 의사 선생님, 더 이제 파리 못 먹는 건가요? 노래도 못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빠진 턱은 다시 끼울 수 있어요.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드릴게요. 턱이 어떻게 빠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이런! 아래 턱이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어서 턱을 올바른 위치로 옮겨줄게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턱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
이제 부어있는 턱을 따뜻하게 찜질해서 치료해드릴게요. 어떤 게 적외선 치료기일까? 좋아! 야호! 신난다! 야야!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다시 골라보자. 마이크였잖아. 아우, 이게 아닌데. 왜 안 꺼지는 거야? 그래, 이게 적외선 치료 도구야. 따뜻해. 빠진 턱 치료 끝. 이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발이지옥에 어긋난 턱 모양 올바르게 맞춰 치료 끝. 발이지옥.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